것처럼 처음 박상아 전재용 스캔들이 터진 것은 탤런트 박상아 나이는 45살, 1972년생. 박상아 남편 전재용 나이는 53살, 1964년생 나이 차이 12살. 잘 알려진 것처럼 처음 박상아 전재용 스캔들이 터진 것은 2003년 전재용 비자금 사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였죠. 당시 미모의 탤런트 A의 은행 계좌로 전두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파악되었는데 박상아는 이를 전면 부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실로 판명이 났죠.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4월 19일 15회 48회 04 T인지 이 과정에서 전재용 박상아는 이종원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강용석은 전재용 씨는 두 번 이혼하고 박상아 씨와 결혼했다. 당시 두 번째 부인과 아들 두 명이 있는 상황이었다. 강용석은 전재용 씨가 나에게 이혼 문제를 상담하더라. 2003년에 전재용 씨가 저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모탤런트와 사이가 좋은데 결혼을 하고 싶다. 하지만 본래 마누라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상의를 하더라. 강용석은 그래서 내가 대답해 주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해라.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고. 전재용 박상아가 실제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했다. 결국 전재용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상아와 결혼을 했네요. 원래 우리나라 법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중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전재용과 박상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45.77.24.15/n/browser_20180419_15498.png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네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혼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고 지키고 있는 혼인에 대한 법률이 이런 식으로 뚫릴지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상 초세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마치 임목의 가치를 120억 원으로 정한 것처럼 임야 매매 대금을 줄여서 작성한 계약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 포탈의 고의성도 인정된다. 제발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을 지켜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